저번에 드셨던 것 중에 어떤 주스가 제일 맛있었어요? 학생 말대로 전부 다 괜찮았어요. 괜찮기만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학생이 선택해줘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아, 네. 잠깐만요. 이것 좀 부탁해요. 아까 그 손님 그냥 가셨나 봐요. 정말요?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잠깐만요. 이거 주스를 안 가져가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괜찮아요? 네? 아, 코피요?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누가 코피로 병원을 가요. 또 오세요. 태원이 일본 갔다고 들었는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주스 마시러 왔는데. 아, 주문은 하셨어요? 이현 씨한테 주문하려고 기다렸는데. 근데 왜 계속 반말이세요? 아, 그랬나요? 네, 검사님. 네? 김준입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오게 돼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걱정 많이 됐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오셨어요? 어. 어, 그래. 무슨 일이시죠? 어. 네. 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벤트로 1,000만 원이 넘는 망원경을 선물로 줬더라고요. 예, 그 홍보 차원에서 한 이벤트입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회사가 적자고. 어? 그게요, 사실은 어떤 분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돈은 전부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연락처 알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강 교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형사님 맞죠? 네, 맞아요. 망원경 이벤트 말인데요. 제가 부탁했어요. 이유는요? 저도 부탁을 받았거든요. 누구한테요? 저도 몰라요. 사실대로 말해요. 누군지 알잖아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부탁을 그냥 들어줬단 말입니까?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하세요. 꿀릴 거 없어요. 그 사람 연락처는 모르세요? 몰라요. 통화기록 조사합니다. 하세요. 이럴 시간에 우리 강 교수님 죽인 살인범이나 잡아주세요. 진짜 훌륭한 분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랬군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네요. 네.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전화로 걸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번호로 연결이 안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망원경을 보낸 사람이 이수라고 생각해? 누구보다 별과 우주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연희가 천문 우주학과에 진학한 것도 이수 때문이고요. 어쨌든 이 일로 한 가지는 확실해진 셈이야. 강희수와 한영만 두 사람의 살해 동기가 같다는 거. 문서 말씀이시죠? 아니라 댁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12년 전에 할아버지 댁에 머물렀던 소년하고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부탁드리려고요. 뭔 소리야? 초저녁에 들어오니까 이상해서 그렇지. 참, 일찍 들어왔을 뿐만이야. 이현이는? 식구 지방에 있어. 아빠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우리 딸 보고 싶어서. 나도 아빠 보고 싶었는데. 분야 상봉 눈물 난다. 아, 머리부터 말려. 네. 아빠. 응? 보고 싶어도 참아. 알았어. 네. 너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퇴근하던 길에 들렀어요. 그래. 배우는? 아시잖아요. 검사가 얼마나 바쁜지. 사실은 아버지께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가야 호텔에 취직한다고 할 때 아버지 많이 반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뭘 걱정하시는지 알면서도 아버지 뜻 어기고 취직한 거 많이 죄송하게 생각해요. 제가 아버지 많이 존경하고 있는 거 아시죠? 준호무까지 열심히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요. 형님! 너 어때? 뭐 저 잘 지냈죠. 저번에 그 업무적인 일로 사무실에 들렀었는데 형님 안 계셔서 못 뵙고 그냥 갔었어요. 업무적인 일이라니?
저 자이언트 호텔에 취직했습니다. 그것도 김준 대표님 개인 기사로다가. 김준 대표? 저번에 그 오키나와행 비행기표 있죠? 그거 제가 갖다 드린 거예요. 그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셨다고 제가 마음을 딱 먹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인사를 거듭 드리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자이언트 호텔은 어떻게 취직하게 된 거야? 아니 면접도 딱 보고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어, 잘 됐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형님. 형, 근데 혜우는요? 어, 바빠서 못 올 것 같아. 조효입니다. 네, 할아버지.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물론이죠. 대표님 오신대요? 아니 오늘 같은 날에 혜인하고 둘이 묻고 싶었는데 진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안 그래도 사과할 일도 좀 있고 마침 잘 됐어. 아 혜인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나는 을의 입장인데 지금. 을이 있어야 값도 있는 거야. 다를 거 없어. 아 그래도 그렇지. 그래 갑자기 대표님한테 전화해보고 이러면 나는 좋잖아. 이번 기회에 너도 김 대표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대표님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만에 하나 저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확인해 보셨어요?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같다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는 비슷한데 그 아이는 아니, 얼굴이 달라요. 다시 한번 자세히 사진을 봐주세요. 이 얼굴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어깨하고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누구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는 조혜우 씨가 더 잘 알 텐데요.